렌즈를 꼬집듯이 잡아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뺐고, 못 뺐고. 안녕, 제이예요. 오늘은 렌즈 쉽게 빼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렌즈 빼기가 어렵다는 알콘사 워터렌즈로 보여드릴게요. 이 렌즈가 빼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렌즈보다 훨씬 미끄럽기 때문이에요. 착용감이 좋은 대신에 렌즈가 미끄러워서 다른 렌즈보다 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렌즈를 뺄 줄 알면 다른 렌즈도 쉽게 뺄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렌즈 앞에도 렌즈 쉽게 빼는 법, 안전하게 빼는 법이 있어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잘 말려준 다음에 렌즈를 아래로 내리고 손가락으로 집어서 빼면 된다고 써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렌즈 쉽게 빼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렌즈를 빼기 전에 화장하신 분은 화장을 지우지 말고요. 손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네, 그리고 비눗기를 잘 제거한 다음에 손의 물기는 잘 닦아줍니다. 최대한 마르게. 그리고 검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몇 번 비벼줍니다. 네, 이래서 손에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 눈꺼풀을 내려주고요. 반대쪽 손 중지하고 약지를 이용해서 위에 눈꺼풀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렌즈 윗부분에 살짝 가져다 댄 다음에 렌즈를 아래로 살짝 내려줍니다. 그리고 눈동자는 위에를 봐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렌즈를 꼬집듯이 잡아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렌즈를 꼬집듯이 잡아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워터렌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의 물기는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 타월 같은 걸로 잘 닦아주시고 검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비벼줍니다. 손가락의 물기가 다 없어졌다 싶으면 손가락을 눈에 가져다 댑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아래 눈꺼풀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위에 눈꺼풀을 살짝 올려주고요.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렌즈 윗부분에 살짝 가져다 대고 렌즈를 누르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검지하고 엄지를 이용해서 꼬집듯이 잡아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꼬집듯이 잡아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